우리가 이제 그 실버 TV에서는 이제 백남봉 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절에 히트 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도 모시고 또 한 몇십 년 됐지만은 이름 없이 지내는 가수들도 초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고 또 웃기는 사람들 모셔서 이렇게 웃고 참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런 생각이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. 제가요 참 무대 생활 많이 했습니다. 참 얻어맞기도 많이 맞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배고픈 시절도 정말 많았었어요. 이 어떻게 또 기억이 나냐면 제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대에서요.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국 닉슨 대통령과 소련 수상 코시키니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조용한 호숫가에서 낚시질을 한 결과 닉슨 대통령은 고기가 잘 잡히는데 소련 수상 코시키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이상하다고 물어본 적 미국 한 백악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미국은 언론의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고기가 입을 잘 벌려서 잘 잡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소련 당신네들은 밀봉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가 입을 벌리지 않아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자 코시킨 수상은 낚싯대를 꺾어버리는 동 선수 고기를 잡겠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것을 하는데 이제 놀다가 술을 먹었어요. 그 공연 생각을 먹었다고 술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무대 나와서 이 뉴스를 하는데 뉴스 말씀다 뉴스 말씀드립니다. 이것만 하는 거예요. 10분을 서서 그래가지고 단장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. 걔네 아린 입술이 좀 두둠하잖아요. 터진데 또 그 위에다 또 터지고 그래서 그럼 일찍이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직업을 찾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이것이 미련이 남아서 오늘날 한 우물 판다 그런 얘기 있잖아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께서 사랑을 해 주셔서 이런 백남봉 쇼까지 하게 됐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